정우성, 임수정, 차태현, 염정아, 그리고 임창정, 엄정화, 황정민, 김수로가 각각 한 편의 영화에 함께 출연한다면 어떨까요?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이러한 일이 지금 충무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션스 11, 러브 액츄얼리처럼 한 편의 영화의 스타들이 대거 출동하는 스타 총출동 영화 새드무비와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소식을 김기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1년작 오션스 11. 영화 오션스 11은 조지 클루니, 브래드 피트, 앤디 가르시아, 맷 데이먼, 줄리아 로버츠 등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출연한 코믹 액션 영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 영화는 이후 2005년 캐서린 제타 존스까지 영입해 속편 오션스 12를 제작하게 되는 기폭제가 됩니다. 2003년작 러브 액츄얼리. 러브 액츄얼리는 휴 그랜트, 엠마 톰슨, 리암 니슨 등 연기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유명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펼쳐지는 열상의 로맨스를 때론 코믹하게, 때론 애잔하게 풀어낸 이 영화는 그의 대박 영화의 반열에 이름을 내밀며 로맨틱 코미디의 새로운 제작 전형으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올 가을 국내 영화 팬들은 이 같은 별들의 향연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판 스타 총집합 영화가 동시에 두 편이나 제작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정우성, 임수정, 차태현, 염정아, 신민아, 손태영, 그리고 이기우.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스타들이 등장하는 화제의 영화는 사이더스 HQ의 자회사 아이필름이 제작하는 새드무비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드무비는 인생에서 마주치는 이별의 갖가지 모습을 통해 찬란한 사랑의 순간과 남겨진 이들의 아픔과 추억을 함께 담아내는 영화입니다. 영화 새드무비는 결혼을 꿈꾸는 정우성 임수정 커플, 사랑을 시작하려 하는 신민아 이기우 커플, 문제투성이 모자 염정아 여진구 커플, 그리고 오래된 연인 차태영 손태영 커플 등 총 네 커플의 이야기가 다층 구조로 엮어질 예정입니다. 새드무비와 맞대결을 펼칠 또 한 편의 영화는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입니다.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은 10대부터 60대까지 일곱 커플의 사랑 이야기를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풀어내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임창정, 엄정화, 황정민, 김수로, 주현 등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독특한 개성이 살아있는 스타들이 출연합니다. 임창정은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순수 청년으로, 엄정화는 노총각 형사와 사랑을 나누는 정신과 의사로 각각 출연해 각자의 개성을 뽐내게 됩니다. 올해는 한국 영화 간의 대결 양상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과 공공의 적투, 주먹이 운다와 달콤한 인생으로 시작된 한국 영화 간의 대결은 올가을 두 편의 스타 총출동 영화로 정점을 이룰 것 같습니다. YTN 스타 김규중입니다.